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TV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계양 전동공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전동공구의 추세를 보면 외산 전동공구들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디월트, 마키다, 미러키, 보쉬 등등 충전 공구 시장에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그 외에 다른 충전 공구 회사들 아니면 중국산 회사들도 전동공구 시장에 합류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능력치를 가지고 금액은 저렴하게 했어요. 그래서 국산 전동공구 계양이 죽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시장 점유율을 뺏겨버렸죠. 대부분을. 심지어 조금 아래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던 아임사에게조차 자리를 뺏긴 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재 솔직한 계양의 위치예요. 시장을 뺏긴 이유는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죠. 예전에는 계양 전동공구 잘 나갔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이었고요. 그 당시 성능 좋았습니다. 근데 다른 프리미엄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잃게 되죠. 제 솔직한 신경으로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개선을 하기 시작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엄청 많았죠. 내구성 문제, 같은 부분 수리했는데 여러 번 수리를 또 해야 되는 문제, 배터리 내구성 문제, 배터리 장착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의 힘 차이, 그 피드백이 빠르지 못하면서 계양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6년 정도까지는 거의 극에 달했죠. 근데 2018년도 들어서 계양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제품을 출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에서 계양이 국산 메이커라서 그런지 관심이 큽니다.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3년 보증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제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본사에 물어보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욕을 먹었던 내구성 문제, 성능 문제에서 그만큼 자신이 생겼으니까 한번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팩트릴 드라이버 렌치 같은 경우에는 RPM이 3200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해요. 물론 최고는 아니지만 최상위 등급에 포함되는 무보화 회전수입니다. 토크 값도 200이 넘습니다. 그것도 최상위권에 드는 능력치예요. 그리고 임팩 렌치 비계하시는 분들, 비계공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이 목공 전기 쪽 임팩과 드릴 렌치는 욕을 먹을지언정 임팩 렌치는 성능 좋다고 칭찬을 많이 듣는 모델이에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좋아하세요. 써보니 계양께 좀 낫더라. 스펙상이 아니고 느낌상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제품은 2600rpm에 최대 토크가 280이 나옵니다. 미들 토크, 하이 토크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도 최상위 등급에 속해요. 자, 이제 성능은 그렇게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금액이죠. 금액이 5A 기준으로 20만원 후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 저렴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미 시장 점유율을 뺏긴 상태에서 능력치도 최고가 아니고 금액도 최저가 아니면 묻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확실히 다른 디월트나 다른 제품들을 비교해도 속도면에서는 꿀리지 않는다는 게 무보화 회전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양 충전 드릴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양 드릴의 인박스 상태는 현재 이렇습니다. 충전기 하나, 배터리 두 개, 본체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박스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뀐 거는 저는 조금 찬성인 부분이에요. 빨간색 케이스가 시간이 지나면 옅어져서 안 이쁘거든요. 근데 검정색은 옅어져도 검정색이니까요. 이 부분은 잘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외형적인 부분도 저는 이쁘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공구들이 디자인을 많이 중시하죠. 소비자가 그러니까요. 소비자가 성능과 디자인을 반반씩 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조금 신경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ID18BLA 제품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요즘 추세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장이 조금 길죠. 그래도 헤드가 작다고 무게가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게 중심만 잘 맞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계양이 무게 중심 잡아놓은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조금 힘 좋다 하는 제품들은 보통 헤드가 무겁거든요. 그리고 트리거 부분도 꽤 마음에 드는 트리거고요. 제 손에 맞게 걸리는 좀 미끄러짐이 덜한 그런 트리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급진 느낌이 떨어지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손 뒤쪽 걸리는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예전에 계양 모델들은 본체에 배터리 잔량 체크가 있었기 때문에 불편했는데요. 이제는 배터리에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을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는 드릴렌치. 요즘에 드릴렌치 많이 쓰시죠? 왜 그러냐면 다양한 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그냥 임팩트 드릴만 사자니 육각의 헤드를 박아야 될 때 임팩용 육각 비트를 쓰면은 힘 전달력도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소리는 확실히 좋네요, 이제. 그 다음에는 임팩 렌치. 임팩 렌치는 아직까지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임팩 렌치도 무게 잘 잡혀 있고요. 가성비가 좋다 그러죠. 이제 기능을 조금 살펴봐 드리면 ASC 모드라고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은 기능은 총 4가지예요. 오토 스탑 컨트롤 모드, 쉽게 얘기하면 3단 모드인데 2단 모드죠. 임팩 기능이 발동되는 2단 모드, 임팩 기능이 발동하는 1단 모드, D모드, 드릴 모드입니다. 임팩 능력이 발동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총 쉽게 얘기하면 3단의 기능인데요. 이 오토 스탑 컨트롤이라는 기능은 어떨 때 쓰냐면 부하가 걸렸을 때 드릴이 자동적으로 멈추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재 보호와 피스머리 뭉개짐 방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능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모드라서 잘 사용을 안 하시죠. 그래도 꼭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잘 넣어놨다고 생각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트인데요. 라이트가 조금 어둡습니다. 근데 확실히 쏴보면 정확하게 내가 박아야 되는 부분을 비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LED 밝기가 조금 어두운 거는 아쉽네요. 임팩 렌치 모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2, 3단과 ASC 모드를 넣어놨어요. 드릴 모드가 없단 얘기죠. 임팩 렌치의 사용처가 그러니까요. 그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제품으로 제품 성능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 두 제품의 비교를 위해서 미러키 FID2 모델을 제가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면 성능이 어디까지 올라왔나, 어느 제품과 비슷한 감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지만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화면상으로 차이가 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두 제품보다 힘이 조금 더 센 토크값이 225 정도 되는 미러키 제품을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당구 데크 작업하실 때 많이 쓰시죠? 50mm피스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배터리는 전부 완전 충전을 해놓은 상태고요. 미러키의 1단으로 먼저 거의 끝선에서 임팩이 발동을 해요. 이번에는 계양의 ID 모델로 가볼 건데 이 ID 모델이 1단 모드에서는 드릴 모드라고 임팩이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 모드에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는 DW 모델. 다음에는 2단 모드고요. 미러키의 FID2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기대가 됩니다. ID 모델 2단 모드. 임팩 모드가 발동이 되면서 확실히 잘 박힙니다. 일단 드릴 모드는 작은 가전제품이나 전기 쪽으로 쓰시면 딱 맞은 힘 같고요. 2단 모드부터는 힘이 확실하게 좋아지네요. 조금 딸리는 것 같긴 한데 제 느낌상은 화면으로 보기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DW 모델 2단 모드고요. 일단 50mm 피스에서는 두 제품이 전부 다 잘 됩니다. 힘 좋고요. 너무 들어갈 정도로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한 비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90mm용 기둥목 많이 막을 때 쓰시는 제일 긴 피스죠. 90mm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3단 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박는 모델은 미러키 FID2 모델입니다. 중간 정도 들어가면서 임팩이 발동을 하고요. 다음에는 계양의 ID 모델. 그 다음에는 DW 모델입니다.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ID 모델보다 DW 모델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품 사용을 한번 해본 뒤에 제가 와블 테스트
앞에 비트가 끝이 얼마나 축이 잘 잡혀있나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개항이 확실히 와블도 잘 잡히고 힘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미러키하고 금액을 비교를 하면 한 1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임팩트리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중후반대, 미러키의 임팩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0만원 중후반대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긴 피스를 박아보려고 셀프 피스 150mm를 가져와 봤거든요. 저는 사실 이 기본 임팩트릴보다 임팩트릴 렌즈를 더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육각 비트를 꼽는 것보다 복사를 꼽으시는 게 작업의 안정성에 조금 더 좋습니다. 와블이 거의 나지 않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와블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3단 모드고요. 긴 피스이기 때문에 1점 이상 박아놓고 제가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계양 ID 모델이고요. 피스가 길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는 BW 모델. 그 다음에는 180mm짜리 두 번째는 계양의 ID 모델이고요. 다음에는 DW 모델입니다. 영상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제품은 30만원 중후반대, 계양은 20만원 중후반대 제품입니다. 스펙값은 미러키가 토크값이 15 정도 높고요. 계양은 210, 미러키는 225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계양 제품을 사용을 했든 안 했든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가 내구성 문제고요. 일단 제품이 출시가 된 지 1년이 넘었을 지금 시점에 내구성 문제는 크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3년 보증이라고 하는 슬로건 아닌 슬로건을 내걸고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2x4 구조목 5개를 쌓아놓고 목재형 피스와 셀프 피스 긴 제품을 박았을 때 미러키에 비해서 힘은 딸리지만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사용, 지금 비교 리뷰를 했을 때는 20만원 중후반대 제품으로는 나쁘지 않다, 꽤 괜찮은 것 같다. 눈에 뭐가 들어갔어. 이제 개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건 제품의 호환성과 구색의 다양성,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구성을 신경 쓰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국산 제품들이 힘을 조금 더 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솔직한 마음이고요. 이제는 제발 좀 피드백 좀 빨리 하고 신제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와라 좀, 제발 좀. 속마음을 제가 얘기했네. 오늘 리뷰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아시바 체결용 임팩 렌치는 전문가 분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실사용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명을 바꿀까요? 너무 더운데? 누가 보면 일 되게 열심히 한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